안녕하세요. 변종화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즌이 한참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 시즌이죠. 이맘때쯤 되면은 마지막으로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한테 브리핑을 할때 마지막에 가지급금이 왜 나왔습니까? 또는 가수금이 왜 나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죠. 그렇다면 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가지급금이란 자산입니다, 우선. 그리고 법인이 받아야 할 돈입니다.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돈이죠? 알 수가 없으므로 일단 가지급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을 총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의이고,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산한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예금, 장부상 잔액과 실제 회사 금고, 그리고 회사 통장의 잔액과의 차이가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가지급금에 속하는 거죠. 보면은 장부상으로는 현금과 예금이 1억 1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실제 현금 및 통장 잔고를 보니 1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 1천 마이너스 1천만 원, 자동으로 1억 원의 자금이 빕니다. 자, 이랬을 때이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면 또는 알고 있지만 드러내놓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에 속합니다. 이것은 법인의 입장에서 받아야 될 돈입니다. 누구한테? 대표이사한테. 얼마만큼? 1억 원을. 왜죠? 장부상 1억 1000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없죠? 나머지 1억 원을 회사 대표가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밝히라는 얘기죠.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세무사 사무소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가지급금에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고요. 9가지 유형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그 방법에 대해서 가지급금 해결은 내 잘못이 아니라면 회사의 대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그래서 회사 그 대표자 담당자한테 이렇게 추가 자료를 주십시오. 요청을 해야죠. 그 자료를 받으면 그 가지급금 해결이 되는 거고요. 받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밝히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무상의 영향을 우리 또 거래처 사장님께 설명을 해드려야죠. 첫 번째, 인정이자 계산을 해서 입금 산입 인정이자 계산된 금액만큼 상여 처분이 돼서 근로소득세가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도 추가가 되겠죠. 상여 처분. 그리고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여기 가지급금 적수만큼은 그 지급이자가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큽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 1억 원이 있습니다.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대표가 가지급금을 상환을 하지 않고 법인의 대표가 사임을 합니다. 오늘 날짜로. 그렇다면 사임한 그 즉시 회수하지 않은 그 1억 원의 가지급금이 차변의 상여, 대변의 가지급금 상계 처리돼가지고 대표자 상여 처분돼서 급여, 근로소득세가 추징이 될수 있으니 가지급금이 많다면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다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대표이사가 사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급금이 10억이라면 그거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몇억 이상 나오겠죠? 몇억 이상의 세금을 못 내므로 사임을 못합니다. 자, 또 가장 또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사가 폐업 시 회사의 장부상에 남아있는 가지급금, 그 가지급금만큼 직권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은 폐업도 못합니다. 그래서 폐업 전에 가지급금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안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표자 배임 횡령. 자, 1인 주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진짜로 동업 관계다? 아니면 주주가 많다? 그런데 대표 가지급금이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입니다. 괜히 오해받을 필요 없죠?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 자본의 미달로 면허 취소 등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심각한 영향이 있으므로 이맘때쯤, 결산을 할 때쯤 이런 것들을 꼭 안내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우리의 역할은 받은 대로 장부를 정확히 작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10장의 영수증을 받았으면 누락 없이 또는 이중 기록 없이 10장의 장부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회계 처리하면 우리의 일은
즉 회계 담당자, 경리 담당자의 업무는 끝입니다. 그 이상 책임질 건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러한 가지급이 생겼을 때 이런 거에 원인을 밝히고 원인을 알려주고 또 이러한 세무상의 영향을 책임자에게, 즉 회사의 담당자에게, 회사의 사장님에게 미리 안내해줘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내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보겠습니다. 회사의 회계 담당자 또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첫 번째, 이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 1번하고 2번 두 번째는요, 내 실수예요. 우선 내가 실수하면 안 되죠.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매출이 이중으로 기록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한 장인데 두 장으로 입력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업로드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종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매출을 입력을 할 때 10장인데 11장 입력할 수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부상으로 현금 예금 1,000만 원, 대변에 매출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잘못 처리한 거야. 두 번 처리했어요. 그러면 장부상의 잔고는 2,000만 원이죠. 그런데 실제 통장에 입금된 건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류상 재무상태표로 현금 예금이 2천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통장을 열어보니 또는 금고를 열어보니 실제 잔고는 1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 원인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가지급금이죠. 하지만 이것은 회계 담당자, 우리 세무 실무자의 실수죠. 꼭 찾아야 됩니다. 이중 기록된 것 찾고 요거 삭제. 요거 삭제해야죠. 해결 방법 삭제. 삭제를 하면 이제 실제 잔고가 1,000만 원이 되고요. 실제 장부상 잔고가 1,000만 원이 되고 실제 통장이 1,000만 원이 돼서 일치가 되죠. 그러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될 게 없죠. 첫 번째 해결됐습니다. 이거 실수하면은 내 실수예요.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회사 거래처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내 실수를 찾아야 돼요.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이 10장이 왔어요. 그럼 10장 다 입력해야죠. 근데 9장만 입력한 거예요. 나머지 한 장 입력 못했죠. 실수죠. 이미 현금은 나갔어요. 통장에 돈은 1,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부상으로는 회계 처리한 거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회사에 1,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장부에 만들어졌겠죠. 왜냐하면 내가 회계 처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현금이나 예금은 없어요. 차이가 1,000만 원.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가지급금이죠. 하지만 원인 밝혔죠. 어떻게? 비용 누락을 찾아서 정정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차변 복리 후생기 1,000만 원, 그리고 대변 현금 예금 1,000만 원. 자, 이러면 현금 예금이 나갔죠. 그러니까 장부상에 잔고가 1,000만 원 나갔으니까 제로로 표시되겠죠.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이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우리 결산 마감하기 전에 회사 사장님께 안내하기 전에 매출 이중 기록 그리고 비용 누락 여부 꼭 체크해야 됩니다. 비용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죠? 매입 세금 계산서. 이거 누락 여부는 부가세 때 꼭 체크해야죠. 이거 누락될 리가 없죠. 누락될 리가 없습니다. 부가세 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비용, 인건비죠. 세무사랑에서 또 더존에서 프로그램에서 12달치 전부 다 이렇게 자동 붕괴 처리하고 꼭 확인해야 돼요. 인건비 1억 나갔는데 잘못해서 7천만 원 처리하면 3천만 원만큼 누락됐죠. 자, 제대로 처리됐는지 보고요. 또 세 번째로 신용카드로 비용 쓴 거 또는 간이 영수증으로 비용 쓴 거, 영수증이 100장이 들어왔다. 그럼 내가 100장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정확히 누락된 게 없는지, 그것을 한 줄 한 줄 결산할 때 손익계산서에서 누락 여부를 꼭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원인이 있으니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죠. 자, 대표적으로 가지급금이 나오는 유형. 그런 첫 번째 유형, 증빙이 없는 지출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썼는데 영수증이 안 들어왔어요. 자,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통장에서 100만 원이 인출됐겠죠? 마이너스 100만 원.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회계 처리 안 했죠. 장부상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장부상으로는 돈이 안 나간 걸로 돼 있어요. 그냥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서 100만 원 나갔잖아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출됐죠. 실제 통장엔 900만 원이죠. 그러면 왜 100만 원이 차이가 있지? 자, 해결 방법. 사장님,
100만 원 쓰셨다고요? 근데 영수증이 안 들어왔네요. 100만 원 영수증 주세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서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아, 내가 못 드렸네요. 영수증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접대비 100만 원, 대변에 현금 예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제 통장에서 여기 잔고라는 것은 장부상 잔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현금 예금 100만 원 나갔으니까 900만 원으로 표시가 되겠죠? 오, 실제 900만 원이네요. 그럼 차이가 없죠. 가지급금 해소가 됐습니다. 자, 증빙 영수증이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돈을 썼는데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만큼, 그 금액만큼 가지급금으로 누적돼서 쌓이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영수증을 안 준 사장님의 또 거래처의 책임으로서 영수증을 달라고 우리는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사실은 이게 또 가장 금액이 크고 대표적인 유형에 속합니다. 인건비는 지급했으나 사정에 따라서 미신고한 경우 또는 실수로 누락한 경우, 그런데 미신고한 경우가 좀 많겠죠. 이런 경우에요. 아이, 그 과장님, 아이, 우리 회사에서 외국인들이 있는데 외국인 급여 처리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갔는데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정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신용 불량자라서 이렇게 명단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300만 원은 인건비 지출됐는데 급여 신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죠. 통장에선 돈이 나갔죠. 300만 원 급여 회계 처리 하나도 안 했죠. 인건비 처리 안 했죠. 장부상의 잔고, 재무상태표에 현금 예금 차변에 표시된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700만 원밖에 없죠. 300이 나갔으니까, 실제 1000에서 300이 나갔으니까 700만 원밖에 없죠. 12월 31일 결산할 때 300만 원이 비네요. 장부하고 실제 차이 원인 밝혀야죠. 어떻게? 아, 그때 그겁니다. 급여 신고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네요. 지금이라도 인건비 신고 정상으로 하시죠. 지난 1년치. 아, 그럴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가지급금으로 나중에 사장님이 입금하시죠. 아, 입금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가져간 게 아닌데요. 그러면 급여 신고하시죠. 아, 그럴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입금하시죠. 입금할 수는 없는데요. 아,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급여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경우죠. 자, 이런 것들이 한 달이 아니에요. 내가 10년 동안 사업하고 있는데 5년 전에 6개월, 7년 전에 10개월, 또 8년 전에 누구,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누적돼서 10년치가 누적돼서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죠. 이 금액은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없어지죠? 7년 전에 급여 신고 잘못한 거, 7년 전 장부를 고쳐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없어요. 영원히 해소가 안 되고 회사의 대표가 억울하지만 돈을 입금시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 회사의 자금을 대표가 인건비로 가져가야 되는데 또는 배당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아, 우리 요번에 애가 학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네. 천만 원만 좀 빼줘.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회사의 자금은 우리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 법인의 자금입니다. 대표나 주주의 돈이 아니에요. 돈을 빼나갈 때는 세금 내고 빼야 돼요. 급여로 가져가든지 정상적으로, 배당으로 가져가든지 주주라면. 근데 이런 절차 없이 아, 나 천만 원만 빼줘 이랬을 때, 여기 천만 원이죠. 장부상으로는 회계 처리할 수 없죠. 안 했죠. 근데 안 했으니까는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여전히 통장 예금이 천만 원이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실제 통장에는 제로죠. 왜냐면 여기 돈이 나갔으니까 천만 원이. 천만 원의 차이가 나네요. 그랬을 때 사장님, 그때 천만 원 인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아, 맞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하시죠. 즉, 지금이라도 지난 5개월 전에 천만 원 가져가신 거 지금이라도 인건비 신고하고 원천 징수 하시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또는 배당 처분으로 가져가시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회계처리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지급금 천만 원이 영원히 남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입금할 때까지 또는 인건비 신고 제대로 할 때까지 배당 처분 제대로 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이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가지급금이 생기는 유형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매출 과다 가공 매출입니다. 아 이런 경우 있죠. 실제 매출은 1억인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2억으로 신고합니다. 그냥 1억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매출이 있지도 않았는데 끊었죠? 가공 매출이에요. 가공 매출. 자 보세요. 실제 돈은 안 들어왔어요. 매출이 없었어요. 매출 없으니까 돈 안 들어오죠? 그런데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매출을 천만 원 일으켰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처리하죠? 현금 또는 예금, 외상 매출금 등등이죠? 하지만 외상 매출금도 언젠가는 현금이나 예금으로 환원이 되겠죠? 서류상으로는 현금 예금이 천만 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가짜 현금이기 때문에 돈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원이죠. 어? 서류상으로는 천만 원인데 실제 돈이 안 들어왔죠? 천만 원 차이가 있죠? 이 돈 어디 갔냐? 밝혀라. 근데 이거 가짜 매출이라고 못 밝히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가지급금. 대표자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짜 매출이라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못하면은 대표자 상여.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 매출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가지급금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에서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 대변 정확히 수학 공식에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가짜 매출을 밝히던 아니면 밝히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지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해결 방법.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하시죠. 권고하고요. 지금이라도 매출 취소하고 경정 청구해서 부가세 환급받고 법인세 신고할 때 매출 빼시고 반대 회계 처리, 이거 반대 회계 처리해서 통장과 실제 잔고와 일치시키라고 권고를 해야겠죠. 이게 경리 회계 담당자 세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아홉 가지 중에 일곱 가지 일곱 번째예요. 자 법인 설립 시 가공 자본금 이런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자본이 예를 들어서 자본금 1억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및 예금 1억 나오죠. 근데 어떻게 됐죠? 오늘 입금식 1억 입금시키고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또는 내 돈으로 입금시키고 바로 그냥 대표이사가 찾아갔어요. 아 이거 실제 서류상으로는 잔고가 이렇게 있죠. 하지만 실제 통장에 돈은 없죠. 이 돈은 어디 갔어요? 대표이사가 가져갔잖아요. 자, 가지급금 1억, 이 자본금 1억은 현금 1억은 내 돈이 아닙니다. 법인의 돈이에요. 현금 1억 내고 주식이라는 물건을 받은 겁니다. 물물 교환한 거예요. 이 현금은 법인의 돈이에요.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져갔어요. 인출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장님, 인출해 간 자본금을 지금이라도 회사 통장에 다시 입금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가지급금 1억이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5년 후든 10년 후든. 그러지 않으면 이 가지급금 1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회계 담당자가 원인을 밝히고 또 원인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 또 일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매입 과소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우리 이런 경우 흔히 있죠. 물건을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세금계산서 우리는 안 끊어준다고 세금계산서 끊어주면 거래 안 하겠다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실제 매입은 천만 원인데 장부상으로 백만 원밖에 회계 처리 못했어요. 900만 원이 누락됐어요. 실제 물건 산 건 천만 원인데 그러면 천만 원 물건 사왔으면 통장에서 천만 원 인출해서 돈을 줬겠죠. 근데 회계 처리는 100만 원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매입 세금 계산서만 받았으므로 900만 원만큼 못 받은 거예요. 실제 통장에서는 천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900만 원 잔고가 남았겠죠. 100만 원 나갔으니까 요거랑 요거 그럼 900만 원이 남았겠죠. 이거는 이제 서류상 재무상태표의 얘기고 그런데 실제 통장에는 없잖아요. 실제 통장에 이거 천만 원 다 나갔잖아. 실제는 12월 30일에 결산할 때 재무상태표에는 900만 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왜 통장엔 돈이 없죠? 아 그거 세금계산서 그때 천만 원 물건 사왔는데
계산서는 1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900만 원이 빕니다. 해결 방법. 아, 우리 권고해야죠. 첫 번째, 지금이라도 900만 원 추가로 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수증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사정상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받은 900만 원만큼 억울하지만 가지급금이라는 밝히지 못하는 900만 원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가지급금 900만 원은 사장님이 현금 입금시킬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입세금 계산서 900만 원 지금이라도, 또는 이게 3년 전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3년 전 수정세금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회계처리 제대로 하시던지, 아니면 어쩔 수 없죠. 가지급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억울하지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가져간 금액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실제로 횡령을 했어요. 횡령. 회사 대표든 아니면 뭐 구성원, 직원이든 통장에서 몰래 천만 원을 꺼내간 것이죠. 당연히 장부상에 회계 처리 안 하겠죠? 장부상으로는 여전히 천만 원이 있는 걸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몰래 천만 원 가져갔으니까. 대표이사가 아니 나 세금 계산서도 제대로 발행했고 인건비 신고도 제대로 했고 앞에 1번부터 9번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오 이상하게 통장과 실제 잔고 안 맞아요. 그러면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결산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가지급금이 왜 생겼죠? 이렇게 했을 때 참 난감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있는 영수증대로 누락 없이 회계 처리를 하고 장부를 만들었으면 할 거를 다 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급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10년 10기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장부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루하루 다 찾아봐서 장부와 실제와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거의 회계 감사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정확한 원인을 밝히려면 별도로 의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 전에 한번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사장님 혹시 지난 10년 동안 기억에 남는 직접 비용을 쓰셨는데 저희한테 영수증 주지 않은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는 사장님이 답을 해야 됩니다. 연 한 천만 원은 내가 영수증을 이렇게 없는 비용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천만 원 곱하기 1년이면 대략 1억이죠. 대충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 대표도 수긍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장님 지난 10년 동안 실제 인건비를 지출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경비 처리 못하고 급여 대장에 표시를 못하고 급여 신고를 못한 게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연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면 3천만 원 곱하기 10년. 3억. 3억이라는 금액은 지난 인건비 처리 못한 금액입니다. 자, 원인 대충 밝혀졌죠? 사장님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 여쭤보는데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사 경비로 쓰신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대략? 1년에 한 2천만 원은 쓰는 것 같은데 급여 신고 안 하고. 자, 그렇다면 그게 바로 가지급금의 원인입니다. 1년에 2천만 원 곱하기 10년 2억 원. 자, 2억 원 이제 해결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출 과다. 가공 매출이 있었나요? 이것은 사장님이 몇 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겠죠? 기억에 있을 겁니다. 그런 사건들. 그때 3년 전에 어디 누구누구가 뭐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 3천만 원 됐는데요. 그것입니다. 자, 3천만 원 적으시죠. 3천만 원 가지급금 원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10년 전에 그때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하셨는데 그 자본금 10년 전 보니까 바로 인출하셨는데 왜 인출하셨죠? 내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인출했는데 그거 다시 입금 안 하셨죠? 맞다고. 그렇다면 그 1억 지금까지 가지급금으로 10년 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가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있습니다. 천만 원이요? 자, 천만 원 그것도 가지급금에 속합니다. 실제 횡령, 이거는 모르겠죠. 이렇게 살폈는데도 그 금액이 크다면 이것은 감사를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횡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가지급금의 원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원인을 밝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한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장부를 통해서 10년치를 역으로 거슬러 가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장, 월 기장료의 수수료의 영역이 아니라 별도의 감사를 의뢰해야 되는 컨설팅의 영역이라는 거, 이거를 아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지급금에 대해서 9가지 유형을 세무사 사무소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살펴봤고요. 그거에 대한 거래처 사장님께 안내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한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변종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